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아침입니다. 저는 이 토요일 아침에 레이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지트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놀러와 봤습니다. 바로 여기 뒤에 살짝 네온사인이 보이는 녹스레이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저랑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여기 국내 트랙들의 인재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영암 F1 그랑프리 서킷. 네, 일단 딱 이 트랙 레이아웃 3개가 딱 박혀 있으면서 뭔가 레이스 매니아들, 자동차 매니아들이 살짝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녹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레이스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그 커리어들이 있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첫 레이스는 울산 DR이라는 팀에서 현대 엠페스티벌에 먼저 아마추어 경기를 출전을 했었고요. 네. 아마추어 경기에서 이제 실력을 쌓고 슈퍼레이스에서 이제 레디컬이라는 차량으로 대회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은 이제 레디컬 시합할 때 몇 번 뵀었죠. 네, 그 이때 제가 같이 나갔었던 그 내구 레이스 맞죠? 네, 이때 보시면은 1위의 주인공, 바로 이 이영진. 운이 좋았습니다. 네, 덕분에 제가 1위를 못했습니다. 이 공간은 뭐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저희가 여기 원래는 교육장으로 쓰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공간도 이쁘게 잘 나오고 주변에서도 그냥 오픈 스페이스로 열어가지고 다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 교육이 있는 날만 와서 이제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 위주로 이제 그거에서 더 벗어나서 이제 그냥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와가지고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뭐 어떤 교육이요 혹시? 저희 레이싱 관련해서 요즘은 뭐 선수분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취미로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터스포츠의 문화가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취미로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도 배우실 수 있고 배우셔서 이제 선수까지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 있는 게 바로 그 교육 장비들이군요? 네, 교육 때 실제 사용하는 장비들.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뭐 시뮬레이터 카페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이 내부 디자인이 웬만한 카페들 조립을 할 정도로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심카페가 아니다 보니까 시뮬레이터가 두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고 소규모로 와가지고 하시기에는 재밌게 즐기다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약간 뭐 1대1 코칭 이런 개념이네요. 그쵸,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처럼 되어 있거든요. 저 녹스가 무슨 의미예요? 밤의 여신입니다. 밤의 여신? 여기가 밤에 되게 이뻐요. 조명이나 이런 게. 밤에 되게 낮이랑은 또 아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성수동 감성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전년도 때 쓰셨던 오버롤. 이런 식으로 정말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시간 보내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도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또 이 커피 머신도 좀 범상치 않아요. 약간 장비에 진심이신 편인가요? 아, 네, 맞아요. 저 약간 장비충이라 여기 뭐 슈트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에 진심이 편이라 웬만하면 고가의 장비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올 시즌에 좀 경기가 많아요. 출전 경기가 한 10경기 정도? 온 김에 혹시 저를 좀 코칭을 해주시나요? 가능하죠. 저희 또 국내 리르 기록 보유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국내 리르 기록이라면 뭐 어떤 기록을 갖고 계세요? 제가 아이레이싱으로 리르만 한 6,700 바퀴 정도? 6,700 바퀴요? 네, 노트슈 라이 때만. 왜 그러셨어요? 아이레이싱은 이제 다른 이제 외국 선수들이나 이제 플레이어들끼리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4바퀴, 3바퀴 이렇게 스프린트 레이스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한 2년, 3년 사이에 2년, 3년 사이에? 네,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니르만 스케줄에 있으면 본업도 제쳐놓고 탑니다. 무조건 갈 텐데.
아, 이미 전륜차로 저 오기 전에 몇 바퀴 타보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한 3바퀴 정도. 30바퀴는 타신 것 같은데. 아니, 30바퀴를 탈 수 없어요. 제 힘이 너무 와가지고. 제가 보험업이 지금. 이미 지금 24시간 코스, 리루에 이제 코스 레이아웃이 한 3, 4가지가 있는데, 24시 코스가 제일 길거든요. 그거에 170개 턴이 가지고 있는 이 예, 코스를 벌써 다 설정해 놓고, 전륜차까지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어디 한번 까불어 보시죠. 아, 오늘 나 망신당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늘 배우러 온 거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최대한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거기가 풀로 밟고 도는 라인이 되게 빠듯하죠. 네, 안 나옵니다. 아, 올해 드리프트 경기 준비하신다고 했죠? 자, 이제 노슐라이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왼쪽 숲 반에 곰들이 살아요. 아, 진짜요? 와, 굉장히 무서운데. 여우굴 여기 내려간 구간이 비 오는 날 진짜 개 무섭습니다. 네, 안 보이니까. 약간 유래는 뭔가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한 거. 네. 아주 이 매체스펠트가 저희가 되게 속도 욕심이 나는 구간인데 뱅크도 걸리고 맞아요. 항상 라인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기 쉬운데 여기도 이렇게 코너 형상이 애매해서 저 연석을 딱 자르면 진짜 기가 막힌데 저 연석을 자르면 제가 거기 차 노량날 것 같아요. 이런 항상 연속 옆으로 스치듯 가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까? 네. 차에 적응을 하셨는데. 그럼 사실 라인이요. 네. 엄청 잘 타시니까. 네. 네. 아마 차에 적응이 아무래도 게임마다 달라서. 네. 거기서 좀 고생을 하시지 않았나. 결국에는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짚어주시긴 했지만 결론은 제 심리 상태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조금 더 멘탈 케어를 어디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오늘 또 좀 한번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아이레이싱으로 주행을 한 다음에 실제 코칭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데이터 분석도 네, 같이 이렇게 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주행했던 데는 바로 저 뒤에였었고요. 네, 여기 또 별도 있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코치하고 같이 이제 본인의 주행을 리뷰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일단 제가 초반에는 좀 굉장히 헤맸는데 이제 뒤로 오면서 조금씩 그 편해지긴 했어요. 장비하고 네. 조금씩 편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수가 계속 몇 번씩은 있었어가지고 브레이킹 포인트 그리고 또 일부 구간은 터닝 라인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이 좀 브레이크에서 약간 브레이킹이 제가 더 약하네요. 한 20% 정도. 그러다 보니까 네. 중간에 이제 한 번 속도를 더 맞추실 때 브레이크가 더 세서 그러네요. 이제 미드 코너에서 바텀 스피드가 이제 여기서 여기 사실 빨리 돌아야 여기도 맞아요. 거의 직선으로 잘라가니까 그렇죠. 좀 길게 네. 끌고 가야 되는 구간인데 약간 스트레이트인데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가 세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바텀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여기가 사실 가속 구간이잖아요. 거의 한 6, 7km가 네. 빠졌네요. 가속 구간 전체에서 손해가 열세 있었던 거죠. 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타겟 속도 설정해서 바텀 스피드 약간 조절하는 데서 약간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네. 전반적으로 스로틀 올릴 때 아직도 좀 주저주저하는 경향들이 계속 보이네요. 그렇죠? 단호하게 딱 잡고 열질 못하고. 아, 여기는 되게 잘 타셨네요. 니르에서 가장 어려운 플란츠 같은? 네. 전 니르에서 이 구간에 리듬을 잡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 대일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게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유튜브 코너잖아요. 그린샨 여기서 뭔가 턴의 어려움을 느끼고 제가 바텀 스피드 많이 포기를 했네요.
이 공간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네.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이 공간은 저희가 교육이 있는 날은 아무래도 네. 교육 위주로 운영이 될 거고요. 네. 교육이 없는 날은 그냥 차 좋아하시는 분들 네. 아무나 오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오셔가지고 편하게 뭐 커피도 드시고 핫도그도 드시고 영상도 시청하시고 시뮬레이터도 타시고 네. 내기도 하시고 뭐 다들 그렇게 재밌게 놀다 가시기도 하시고 저희 앞으로 이제 브랜드 의류나 네. 액세서리 같은 거 이제 런칭 예정에 있으니까 네.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류 같은 거 약간 스테이션비랑 콜라보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죠. 저희는 항상 웰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누구든지 와서 뭐 예를 들면 코칭 없이도 네. 저 심 장비를 뭐 시간당 요금을 내고 타볼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진짜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레이싱 만렙 인스트럭터들한테 네. 코칭을 받는 네. 것도 있고 네. 이 장소를 또 이제 대관도 아마 할 수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저희 스테이션비 채널에 좋은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네. 언뜻 말씀드렸어요. 네. 스테이션비 분들께 장소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저희 조만간 한번 여기서 네. 모임을 한번 네. 만들어 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친 김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면은 약간 특별 할인? 네, 스테이션비 구독자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네. 음료수 저희가 원 플러스 원 이벤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네. 예, 주소는 아래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지나시다가 한 번쯤은 꼭 한번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